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차영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는 지수의 변동이 아래쪽으로 좀 커지는 모습 장중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끌었던 대형주들의 변동성도 장중에 꽤 있었는데요. 다만 그 와중에도 눈에 띄었던 건이 코로나 국면에 제일 큰 피해를 봤다고 할수 있는 뭐 CJ, CGV 같은 영화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나 아니면 여행주들의 움직임이 그렇죠. 나름 견고했다라는 거예요. 양봉 쭉 만들면서 다 마무리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예, 그러니까요. 그 어제 같은 경우 상당히 우리가 이제 최근에 시장에 주목할 게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 그다음에 네이버, 카카오 이런 쪽들의 이제 관심들, 그리고 이제 뭐그 제약바이오 섹터들 이런 쪽들 뭐 관심 가질 게 많죠. 지금 그런 것들이 지수를 이끌고 있고 그런 것들이 현재 출렁거리면 지수도 출렁거리는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물론 어제 이제 움직인 업종이 두 업종이 움직였습니다. 하나는 제지 관련주들이 움직였고요. 또, 그, 뭐, 제지 관련주들은 뭐, 어제만 오른 것들이 아니죠. 최근에 제지 관련해서 쇼티지가 나면서 전반적으로 제지 관련주들이 강했는데, 어제 이제 처음으로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게 여행 업종이 고개를 들었다. 그렇게 표현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전반적으로 부진했었던 가운데, 여행 업종이 견조하게, 장 막판까지 좀 끌고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이러한 상승 배경들을 좀 조심스럽게 살펴보게 된다라면,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빠르면 2월부터 무상으로 접종을 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방침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따라서 이제 코로나19 상황들이 좀 빠르면 일찍 종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나온 뉴스가 셀트리온이긴 합니다만 코로나19 치료제가 상당히 성능이 좋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치료제에 대한 희망도 시장에서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 거리두기 2.5단계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이런 것들 지금 1,000명 이하로 떨어져서 600명대, 700명대로 떨어지다 보니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들이죠. 따라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는 그런 국면으로 되게 된다라면 뭐 억눌렸던 소비가 한꺼번에 몰릴 가능성이 있고요. 저조차도 지금 뭐 여행을 좀 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쨌든 여행업이라는 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질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게 된다라면은 언젠가는 살아날 것이고 지금까지 버텼다라면 앞으로도 버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관점에서 선침해가 일어난 것들이 아니겠는가.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좀 파악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당장은 이제 실적은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실적은 지금 현재 상당히 암울한 실적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2020년 실적인데요. 모두 투어 같은 경우 3분기 매출이 51억. 뭐 진짜 뭐 굉장히 많이 줄었죠. 영업 손실이 86억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안타까운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인 하나투어 같은 경우도 3분기 매출이 114억. 그전에는 이게 거의 뭐90% 가까이 줄었다라고 하네요. 영업 손실도 350억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4분기에도 이러한 그 영업 실적 손실이 모두 투어 같은 경우 88억, 하나 투어도 300억대를 계속해서 유지할 것으로 현재 증권가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투어 같은 경우 분기당 한 80억씩, 그다음에 하나 투어는 분기당 한 300억씩 손실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두 업체 같은 경우 나름대로 현금 동원 능력이라든지 업종에 대한 어떤 뭐 점유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나타낼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터널을 지금 지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나아질 것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뭐 어제 조금 움직였다라는 조심스러운 분석을 하셨는데 정말 나아질 수 있을지 그에 대한 전망도 해야 할것 같아요. 사실 지난해 실적은 뭐 좋지 않았고 여러 그렇죠. 가지 비용 절감의 노력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게 어디까지 유지가 될지에 대한 걱정은 있는 거고요. 결국은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가 관건이기는 할 텐데 올해 실적 전망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예, 일단은 뭐 아무래도 기업들 입장에서 본다면 허리띠를 졸라맨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무급휴가를 지금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두 업체 다 현재 지금 뭐 무급휴직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이제 줄어들고 있는 거죠.
종업원 입장에서도 무급휴가를 나름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뭐 실직이라는 공포보다는 돈을 받진 않지만 그래도 고용이라는 형태는 유지하고 있고, 이게 무급휴가를 하게 되면 퇴직급여 충당금은 쌓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 종업원들을 실직시키지 않고 무급휴가를 했다라는 것은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이러한 그 종업원들이, 이게 영업력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행업종이라는 게 각 지역마다 담당자들이 있고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해고한다라면 쉽게 고용하기 어렵다라는 거,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망들도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적절한 비용 절감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면세점 등 그 불효불급한 사업들을 정리를 다양하게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정리를 하면서 현금이 들어오면 그런 것으로 견뎌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그나마 희망을 걸고 있는 게 1, 2분기부터 조심스럽게 여행업을 시작하겠다라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포문은 참 좋은 여행이 먼저 열었고요. 당장 3월부터 빠르게 일본 여행을 필두로 해서 여행을 시작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뒤이어서 하나투어 같은 경우도 만 원에 2021원이네요. 참 좋은 여행은 만 원이고 하나투어는 2021원을 받음으로써 계약금을 받음으로써 여행을 실시하겠다라는 것들입니다.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지금 뭐 코로나19 백신 상황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겠습니다만,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억눌렸던 수요가 폭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결국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인데, 일단 뭐 참 좋은 여행과 하나투어의 여행 시작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제 여행이라는 게 처음 뭐 저 같은 경우도 자유여행을 그동안 즐겼습니다만 이제 당분간은 단체 여행을 즐길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뭐 아무데나 갈 수 없고 안전한 곳만 가야 되니까, 그렇게 된다면 여행사들의 이익은 커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근데 뭐 이제 각가지 이제 뭐 저기 그 백신 접종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후의 상황까지 다 봐야 되겠지만, 네, 당장의 현실은 아직까지는 엄혹한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전략을 잘 세우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전략은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까요? 저는 뭐 여행 업종 올해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0년에 그 터널을 통과한, 우리가 이제 불황기 때에 살아남은 기업이 그 생존 능력은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지수가 현재 조정을 좀 받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는 측면인데, 네, 대형주 위주의 조정이 나온다라면 이렇게 틈새 업종에서 그동안 덜 올랐던 업종에서 조금 나름대로 수익률 게임이 있지 않겠는가. 어차피 증시 주변에는 트레이딩 머니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여행 업종을 공략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중요한 것은 2021년에 강력한 실적 모멘텀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식 시장에 있어서의 모멘텀을 볼 때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될 때 모멘텀이 가장 강렬하거든요.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 플랫폼 기업에서 2020년에 확인을 했기 때문에 2021년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만약에 된다,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 폭발력은 어마무시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선침의 차원에서 접근은 용이한데 지금 덥석 사두기에는 아무래도 투자자분들도 좀 걱정이 좀 많겠죠. 따라서 일단은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5%, 3%부터 이제 3, 5기 시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한꺼번에 약 20% 정도를 산다라기보다는 저점에서, 그러니까 음봉이 나올 때, 어제같이 양봉이 나올 때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음봉이 나올 때 5%, 3%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조금씩 모아서 한 20% 내지 30% 정도 비중까지 실어 놓으신다라면 오히려 올 여름 때쯤 아니면 빠르면 올 봄에 괜찮은 수익률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지수 좀 많이 올라 있는 국면에서 최근에 덜 움직인 것들 위주로 틈새를 공략한다라는 차원에서, 그리고 이제 워낙 최악의 시기를 지나고 그렇죠, 있는 것들이다 보니 예, 나아지는 국면에서의 폭발력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조금씩 모아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러니까 이야기를 매출액이 그 사이에 90%나 줄어들었다는, 그러니까요, 뭐 정말 네, 바닥을 팍팍 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다만 이제 주가를 보면요, 사실 뭐 하나투어도 작년 저점 대비해서는 2배 이상 올라 있는 상황이고, 모두투어도 지금 저점 대비로는 한 3배 정도 올랐어요. 뭐 참 좋은 여행도 마찬가지로 한 3배가량 올랐고, 노랑풍선 마찬가지입니다. 4배 정도 올랐어요. 레드캡투어도 뭐 비슷하고요. 해서 이 안에서 좀 선별해서 볼 필요는 있어 보이는데요, 어느 쪽으로 관심을 두고 계시는지 답변이 가능할까요?
예, 일단은 가장 대장주로 나설 수 있는 것은 뭐 하나투어가 일단은 대장주로 나설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하나투어가 나서기 이전에 천전여행의 가격 움직임이 오히려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행을 가장 먼저 시작할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따른 수익성 개선. 천전여행 같은 경우 건물을 팔았어요. 작년에. 그래서 100억의 현금이 유입이 되면서 캐시플로우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량회사로 거듭이 난 상태에서 이 자금을 바탕으로 지금 영업을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참 좋은 여행 같은 경우, 물론 여행사들이 그렇게 좀 굵직굵직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캐시플로우가 좋은 참 좋은 여행이라든지, 하나투어라든지, 모드투어, 이렇게 세 종목에 집중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하나투어, 모드투어, 참 좋은 여행 이렇게 좀 지켜보자라는 이야기 드리면서 일단 이슈 분석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키움증권에서 펀드 살 땐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